자, 지피와 산초를 구분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. 여기 이 가시가 양쪽으로 이렇게 솥불처럼 나와 있죠. 요건 지피입니다. 산초는 여기 가시가 있으면 밑에 한 개 이렇게 어긋나게 되어 있는데, 요건 양쪽으로 되어 있죠. 구분하기 쉽죠. 그 다음에 잎을 비춰볼게요. 잎을 자세히 보시면 잎이 끝이 토돌토돌하게 톱니처럼 되어 있죠. 이렇게 끝이. 이렇게 토돌토돌하게 톱니처럼 나 있는 요게 지피고, 산초는 조금 더 이것보다는 밋밋합니다. 아, 그래서 지피와 산초는 이렇게 구분하면 되고, 저희 일강 멘탈 충전소 이 주변에는 우리 밭 안에도 지금 이게 많고, 또는 지금 저 바로 옆인데 전체가 이게 벌써 이게 보면 꽃이 피려고 하죠. 조금 꽃 피기 전에 따야 더 맛있는데, 지금은 이게 뭐 부드러워 가지고, 와, 이거 뭐 그냥 훑으면 돼. 훑으면 좀 보세요. 금방 이만큼 이렇게 불어납니다. 많이 땄죠. 또 카메라 비추는 실력이 영. 자, 이쪽에도 뭐 훑으면 돼요. 이렇게 훑어 가지고 나중에 또 집에 가서 한번 또 손질을 해야 됩니다. 여기에서 일일이 전체에 따르면 일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그냥 훑으면 돼요. 금방 이렇게 훑습니다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한번 볼까요? 여기 지금 이 우리 일광 멘탈 충전 옆에는 거의 뭐 지피천국입니다. 지피천국. 너무 많아요, 지피가. 이거 또 전문적으로 이거 따로 다니는 할머니들이 계세요. 이걸 따가지고 시중에 이게 난전에 이걸 파는데, 제가 그 골목시장 가서 만 원치 달라니까 정말 한 주먹 주더라고요. 어제 딴 거는 벌써 집사람이 이 산초 장아찌를 담았어요. 자, 이제 바깥쪽으로 내가 한번 나가볼게요. 제가 좀 저 안에 더 많은데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이 뱀이 너무 많아가지고, 집사람이 안 그래도 간이 적은데 뱀 보고 놀래가지고 저 안에는 들어가지 마자 합니다. 텐수 좀 이거 딸 때 그 햇빛이 많은 쪽에 거는 안 따는 게 좋아요. 이게 지금 햇빛이 많아가지고, 햇빛이 많은 데는 좀 잎이 빨리 거칠을 줘요. 좀 어시어진다 그러죠. 아이고, 이거 뭐 이 정도만 따도 어제 벌써 어제 담 거는 장아찌를 담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따도 될 것 같아요. 이 나무 한번 보세요. 와, 한 그루에요, 한 그루. 이 한 그루에 잎만 따도 거의 한 봉지 나올 것 같습니다. 와. 이거 할 때는 장갑을 양쪽 코팅된 걸로 해야 돼요. 양쪽 코팅된 거 해도 가시 찔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일반 저기 코팅 안 된 거 하면 계속 찔려요. 와, 이거 뭐 이 한 자리에서 요 나무에 것만 따도 금방 한 봉지 되겠습니다. 네, 너무 또 나무에 잎을 다 따도 안 되거든요. 적당하게 제가 이게 따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완전히 깨끗이 안 따고 슬 이렇게 훑듯이 따는 이유가 조금은 남겨놔야 나무도 살아야 되잖아. 자,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. 얼마나 많이 땄는지. 우와, 좋죠? 엄청나게 많이 땄습니다. 지피 지금 잎 4월에 지금 담으면 딱 좋아요. 지피 잎 채취하는 과정을 촬영했습니다.
아, 드디어 이 지피를 손질해서 지금 씻어서 말리고 있습니다. 신문지를 완전 펼쳐서 이렇게 신문지를 펼쳐서 그 위에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두툼하게 좀 쌓였죠. 싱싱합니다. 한번 보세요. 싱싱한 지피 잎을 어제 한 통 장아찌를 담고 새로 또 이렇게 채취해서 손질해 가지고 말리고 있습니다.